오늘은 어려운 시험 정말 싫어요. 근데 시험이란 거 대체 왜 봐야 하는 거죠? 라고 묻는 학생들을 위해 답이 될 만한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.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입니다. 보이지 않는 고릴라. 크리스토퍼 차브리스, 데니얼 사이먼스. 어떤 학생들은 내 사무실에 찾아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고 하소연한다. 그런 학생들은 보통 교재와 노트를 읽고 또 읽었으며 시험을 볼 때쯤엔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말한다. 하지만 그들은 수업 내용의 일부를 이해할지는 몰라도 지식 착각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어서 익숙해진 개념을 실제로 알고 있다고 혼동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교재를 계속 읽으면 그 안의 개념에 익숙해지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. 테스트를 해야만 정말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심화 단계의 지식까지 살피는 시험이 좋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.